사태. その 麦わら 帽子は 精悍な男に よく 似合う 会いたかったぞ モンキー D.루피. 화재로 집을 잃어 배에서 생활하던 레일리는 어느 날 항구에서 누군가와 만났습니다. 이 만남을 운명이라 말하는 그의 이름은 바로 로저였습니다. 오! 아이! 이 후레다라! 늦은다 후네사. 예오 약가레테 오레와 코코니 쓴도르. 소카! 나마에와? 레일리. 오레와 로저! 코노 대아이와 운메다! 레일리! 운메? 俺と一緒に世界をひっくり返さねえか? あ? 出航だ! 레일리! 로저와 레일리는 함께 출항했고 이때부터 로저의 적단이 시작되었습니다. 로저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올라갔고 레일리 또한 로저의 적단의 부선장으로서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로저의 적단은 38년 전 갓벨리에서 세계의 왕이 되려던 록스디 지백을 막는 과정에서 해군 거푸와 동맹으로 록스의 적단을 괴멸시켰습니다. 그 후 로저의 적단은 역사상 최초 로그포스의 끝 로드스타 섬에 도달했지만 한 개의 섬이 더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된 후 마지막 섬에 가기 위해 포네그리프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3년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섬에서 흰수염 해적단과 로저의 적단은 싸우게 되었습니다. 두 해적단의 싸움이 끝난 이후 로저는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코지키 오뎅을 빌려와 마지막 섬까지 같이 항해했습니다. 마지막 섬에 도착한 로저의 적단은 공백의 100년, 뒤의 1조, 고대병기 같은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모두가 웃었고 로저는 마지막 섬의 이름을 웃긴 이야기라는 뜻으로 라프텔이라 부르자 했습니다. 본토니 아타 바쿠다이나 타카라오 메노마에니 로저와 아노토키 와라테타 俺たちもそうだ! 涙が出るほど笑った! ジョイボーイ! 俺は! お前と同じ時代に生まれたかった! とんでもねえ宝を残しやがって! とんだ笑い話だ! なあみんな! ん? 800年 誰も行きつけなかったこの最後の島に こんな名前をつけねえか? 라프텔토! 라프텔에서 복귀하던 레일리는 우린 너무 빨랐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야すぎたんだ. 원피스가 誰が 見つけるんだろうな? それは俺の息子だな. 그렇게 마지막 섬 라프텔까지의 항해를 마친 로저의 적단. 레일리는 처음 로저와 만났던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로저, 初めて会った時 俺に何て言ったか 覚えてるか? 覚えてるぞ? 世界をひっくり返す だったが この出会いは運命だ との あの約束果たされたか? ああ 로저의 선언으로 로저의 적단은 해체되었습니다. じゃあ言うぞ 로저 海賊団を 解散する. 로저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고 살 수 있는 날이 몇 년 남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해적단을 해체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배에서 내리기 전 레일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츠노言った最後の言葉はこうだ 俺は死なねえぜ 아이보. 레일리는 로저의 적단을 그만둔 뒤 샤본디제도에서 코팅 가게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약 10년 정도 흐른 어느 날 샤본디제도에서 레일리는 로저의 적단에서 견습으로 지냈던 샹크스를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바타리 아이츠와 만났다. 트레이드 마크의 무기와라 보시와 이다리우데가 나그났다. 와케를 듣고 음래시소니 君의 것을 話すんだ. 레일리さん, 俺は本当に驚いたよ. 이스트블루니 ロジャー船長と同じことを言うガキがいたんだ船長のあの言葉それ以来いつかモンキー D.ルフィ君に会いたいと思っていた. 샹크스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 레일리는 루피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약 10년 정도 흐른 어느 날 레일리는 평소처럼 도박으로 돈을 다 잃고 인간을 사고파는 휴먼숍에 본인을 팔려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わしは若い娘さんが大好きでね。그런데휴먼숍이시끄러워짐을느낀레일리는노예전용목걸이를풀어내고경매장에직접나왔습니다그런데그곳에서레일리가기다리던밀짚모자를쓴루피를만났습니다소트소노무기와라보시와세간나오토코によく似合う会いたかったぞモンキー D ルフィ휴먼숍을빠져나와샤키의술집에모인레일리와밀짚모자해적단그곳에서레일리는일행들에게본인을소개했습니다가이족왕의船기副船長をやっていたシルバーズレイリーだよろしくな副船長레일리는해적왕로저가해군에잡힌이후부터시작해그동안마지막섬라프텔에갔던모험이야기를짧게들려줬습니다그런데이때로빈이레일리에게공백의백년이무엇인지물어봤습니다아知っている我々は歴史の全てを知っただがお嬢さん慌ててはいけない君たちの船で一歩ずつ進みなさい我々もまた大原もまた少々急ぎすぎたのかもしれん君たちに今ここで歴史の全てを私が話しても今の君らには何もできやしないゆっくりと世界を見渡したその後に導き出す答えが我々と同じとも限らないそれでも聞きたいというならばこの世界の全てを今話そう로빈은모험을지속할것이라말하며진짜역사에대해듣는걸포기했는데옆에있던우솝은굉장한기회를놓치는것이아니냐며레일리에게정말원피스가있는지물어봤습니다이때루피는분노하며원피스가있는지없는지를듣게된다면자신은모험을하지않을것이라선언했습니다やれるか君にグランドラインはまだまだ君らの想像をはるかにしのぐぞ敵も強い君にこの強固な海を支配できるか支配なんかしねえよこの海で一番自由なやつが海賊王だそうか레일리는루피에게로저를느꼈고어인섬에갈수있게써니오를코팅해주기위해이동했습니다하지만루피가철룡인을폭행하는사건으로인해해군대장키자루가샤본디제도에파견되어조로가죽을위기의순간레일리는루피일행을구해주기위해키자루를막아섰습니다あんたの出る幕かい冥王レイリー若い目を摘むんじゃないこれから始まるのだよ彼らの時代は君は行かせん剣など久しぶりだ戸惑いこそが人生だよキザル君레일리는키자루를힘겹게막아내고있었지만칠무의쿠마가등장해루피일행을전부어디론가날려버리며사건은종결되었습니다쿠마는루피일행에게인연이있어그들을탈출시켰다고말하며루피를날린방향을알려줬습니다하지만레일리는곧장이동하지못했습니다왜냐하면흰수염해적단2번대대장코트거스디에이스가체포되면서흰수염해적단과해군본부의전쟁이펼쳐질예정이었기때문이었습니다레일리는샤본디제도에서정상전쟁을실시간으로시청했고흰수염이죽는것을목격한이후아마존릴리에루피가있을것으로예상하는샤키의말을듣고그곳으로향했습니다그곳엔정말루피가있었고레일리는루피에게한가지제안을했습니다루피군君はこれからシャボンディに向かうつもりだと言ったな仲間たちに会いてんだ本当にそれでいいのかシャボンディ諸島あの島で君たちの身に何が起きた今のままであの強大な力に立ち向かうことができるか振り返すためにまた集まる気か私から一つ提案がある乗るかそるかはもちろん君が決めろ루피는제안을받아들였고레일리의작전대로마린포드로향해전세계의이목을끄는장면을연출해전세계각지에흩어진동료들에게메시지를남겼습니다그리고레일리는루피와함께무인도에들어가폐기를가르쳐주기시작했습니다모주의数가오비타다시이나とても数えきれない
今の君では打ち取れんような生物がざっと500体以上。君もこの力を身につけるのだ。覇気という力を。レ일리는견문색패기부터시작해무장색태양색패기까지루피에게시범을보였고이힘을너도사용해야된다말했습니다이이가루피군하키토와전세계의모든인간이선재する力だ気配気合威圧それは人として当たり前の感覚と何ら違いはないただし大半の人間はその力に気づかずあるいは引き出そうにも引き出せず一生を終える疑わないことそれが強さだよく見ておけ覇気は大きく2種類に分けられる相手の気配をより強く感じる力これが見聞色の覇気次に武装色の覇気これは見えない鎧を着るイメージを持て より硬い鎧は当然攻撃力にも転じるこの力の有効な点はここだ悪魔の実の能力者に対して弱点をつくことを除いてはこの武装色の覇気がこの世で唯一の対抗手段であるということほぼ無敵にすら感じるロギアの能力者の流動する体も実体として捉えることができる見聞色武装色この2種類が覇気だしかし世界にはごくまれにこんな覇気を扱える者がいるこれが相手を威圧する力覇王色の覇気この世で大きく名を上げるような人物はおよそこの力を秘めていることが多い그렇게레일리는루피를수련시킨뒤2년의시간이흘러밀짚모자일당모두가샤본티제도에잘모인것을확인했습니다레일리메오레일리내와하얗고이기나사이나카바타치너모토에레일리2년간本当にいろいろありがとうレイリー俺はやるぞ海賊王に俺はなるああ頂点まで行ってこい레일리는루피의출항을방해하는해군을막아서며제자의출항이라고말했습니다메이오레일리내신의船대다요시나니타노무요그리고밀짚모자해적단배가어인섬으로향해떠나는것을보며눈물을흘렸습니다この世には偶然などないのかもしれない全てが必然であるかのように縁はやおら形を成していくとかくルフィはまた一段とあの帽子がよく似合う男になったもう少し長生きするのも悪くないな레일리는밀짚모자가과거로저부터이어져온물건이란걸알고있어루피가밀짚모자에더어울려졌다는말을했습니다시간이흘러칠무의폐지소식이세계에퍼졌고아마존릴리의보아인콕을잡으러해군과사왕검은수염티치가들이닥쳤습니다헨콕은티치에게패배해죽을위기의순간레일리가등장했습니다그리고상황을마무리하면서헨콕과아마존릴리를구했습니다모든사건이마무리된후레일리는힘으로사왕이된티치를이길수없다며아까는상황이유리했기때문에구할수있었다고말했습니다